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남대문시장에 옷을 사러 나온 신정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국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세금 내는데 의사들만 너무 이익을 취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낙후된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원격 진료가 되고 나면 의료의 뭐 질이 이렇게 보장될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의료보험료를 다들 내고 있는데 의사들만 이익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권단체이기도 하잖아요. 당사자들이 다 같이 좀 서로도 좋은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의료 수가가 인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좀 타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매일 3라운드에서는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남대문시장에 옷 사러 나오신 신정환 씨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복지부와 의협 간의 협의가 의사들의 이익 챙기기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합의점을 찾아서 순조롭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요. 사립탐정 양성화 필요한가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2514님께서는요, yes라고 적어주셨네요. 예, 일자리도 확보되고 성숙한 정보보호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6645님께서는 no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른 직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사립탐정이라는 이름이 거창하기만 하고 실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100원은 유료 문자인데요. 예, 우물정 0945 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들어가겠습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암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 세일. TV, 냉장고, 에어컨 기획 특가에 최고 200만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훈수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 기회는 이번 주말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네 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강정의 뉴스 전면 승부 3라운드. 오늘의 즐거운 스포츠 뉴스 알아보고 가죠.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이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 여자 컬링 이제 아주 유명한 스포츠가 됐어요. 그죠? 네. 그런데 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사상 처음으로 강팀 네. 스위스를 세계선수권에서 이겼습니다. 네. 아, 이번에 세계선수권에 참가한 그 대표팀, 여자 컬링 대표팀이요. 네. 그 소치올림픽에 참가했던 대표팀이랑 동일합니다. 네. 김지선, 신미성, 이슬비, 김은지, 엄민지 이렇게 다섯 명이고요. 네. 오늘 새벽에 이 캐나다 세인트존에서 세계선수권 대회 경기가 열렸는데요. 네. 아, 조별리그 7차전에서 한국이 스위스를 9-2로 대파했습니다. 네. 스위스가 세계랭킹 3위 팀이고요. 네. 한국은 세계랭킹은 10위인데요. 한국이 스위스를 꺾은 게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네, 스위스는 오늘 한국에 진 게 이번 대회 첫 패배였고요. 네. 그만큼 강팀인데 한국이 그 스위스전 하기 전에 이제 체코까지 연달아 꺾으면서
5승 2패로 지금 현재 공동 4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한국 오늘 그 스위스전 내용을 봐도 7엔드까지 4대2로 근소하게 앞서가다가 8엔드에서만 무려 5점을 얻으면서 승부를 갈랐는데요. 네. 한국이 내일 새벽에 이 세계 최강팀인 캐나다하고 경기를 합니다. 이 만약에 캐나다까지 꺾는다면 뭐 4강에 진출할 확률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네. 이번 대회가 12개 팀이 풀리그로 일단 경기를 한 뒤에 상위 4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하면서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입니다. 네, 캐나다하고도 한번 겨뤄봐야 되겠네요. 네. 네. 이번엔 축구 소식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북이 오심 때문에, 이 심판의 오심 때문에 울었어요. 네, 어제 저녁에 열린 경기인데요. 전북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이 중국의 광저우 헝다하고 원정 경기를 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전북이 1대2로 이제 끌려가던 후반 13분에요. 전북 정인환 선수가 헤딩골을 터뜨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렇죠? 네. 아, 좀 황당하게도 심판이 이 골을 노골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골키퍼 차징이다. 이 공격하는 선수가 골키퍼하고 충돌이 있었다. 이런 그 판정이었는데요. 네. 느린 그림으로 다시 봐도 정인환 선수가 골키퍼하고 접촉이 있었던 거는 이미 골이 들어간 다음입니다. 예. 명백한 오심이었고. 예. 이 오심 때문에 경기 분위기가 다시 바뀌면서. 예. 이 이후 광저우 추가골까지 터져서 결국 광저우의 3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기 후에 최강희 전북 감독도 굉장히 좀 화가 난 모습이었고. 예. 이런 분위기에서는. 예. 이 광저우에 와서 광저우 이길 팀은 없다. 예. 올해도 우승해라 이런 뼈 있는 말을 했는데요. 예. 예. 광저우가 지난해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했고 굉장히 막강한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선수들, 좋은 선수들 많이 영입한 팀인데 AFC 아시아 축구연맹 홈페이지까지도 이 오늘 그 홈페이지에요. 네. 이 판정이 오심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심판이 이 경기를 죽였다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까지 했습니다. 네. 스포츠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네. 네. 이번에는 또 농구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죠. 네. 네, 어제 그 저녁에 열린 경기 전자랜드와 KT 6강 플레이오프 4차전이었는데요. 네. 네, 전자랜드가 KT를 72대 66으로 이기면서 이 시리즈 전적이 2승 2패로 팽팽해졌습니다. 벼랑 끝에 섰던 전자랜드가 이 벌떼 수비를 들고 나와서 KT 주득점은 조성민 선수 그리고 후안 파틸로 선수를 아주 꽁꽁 묶었는데요. 전자랜드하고 KT 사실 이 두 팀은 정규리그에서도 만나기만 하면은 아주 팽팽하게 대결을 하더니 결국 플레이오프도 아주 팽팽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네. 6강 플레이오프가 오전 3승제로 치러지기 때문에요. 내일 열리는 마지막 5차전에서 결국 4강 진출팀이 결정이 됩니다. 아, 여기서 이긴 팀이 이제 LG하고 붙는데요. 4강에서 기다리고 있는 LG는 사실 지금 좀 신이 났죠. 전자랜드 KT가 5차전까지 가면서 진을 빼는 바람에. 네. 한결 여유 있게 4강을 할 것 같은데요. 한편 오늘은 이 SK하고 오리온스의 또 다른 6강 플레이오프 4차전이 열리고요. SK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어서 오늘 만약에 SK가 이긴다면 4강 진출이 확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떨까요? 박화형 캐스터입니다. 예, 성큼성큼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곳곳으로 밀리는 것은 당연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 부근 사고까지 나면서 오산 일대로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이후로 수원 일대도 더디고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밀립니다. 내부 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연희램프와 홍제램프 사이 2차로에 고장차가 서게 돼서 이 내부 순환로 연희램프와 홍제램프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바보로 옆으로 북부간선도로는 묵동에서 하월국동까지 쭉 가기 어렵습니다. 과천에서 서울 쪽으로의 진입이 무척 어려운데요. 과천에서 남태령길 고개 넘어서 서울 사당역 쪽으로 밀려서 지나온 차량들 더 가서 이수역 쪽으로도 시속 10km대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남부순환로는 낙성대 까치 고개를 지나는데 답답합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말이죠. 기존 그 임금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제시하고 기업에 배포를 해서 적절히 활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장원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임금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매뉴얼을 고용노동부가 여러 이제 기업에 배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예, 일단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기업들이 예. 또 노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포한 상태인데요. 예. 기존 임금 체계가 너무 경직적이고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아서 예.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예. 임금 체계 변화가 이제 불가피하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이 정부가 매뉴얼을 기업에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이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 기업들에서는 환영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기업에서는 환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임금 체계는 예.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예. 변화시키는 게 가장 좋지만은, 예. 그러나, 현재 노사 모두 이렇다 할 지금 협력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정부가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요. 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대기업이나 뭐 공공기관의 이제 기존의 그 호봉급적인 임금 체계를 갖고 있었던 데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이제 느낌을 갖는 게 사실이겠지만은 네. 또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등등 해서. 뭔가 이제 표준적인 어떤 임금 체계가 없이 지냈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또 새로운 어떤 기대를 또 가져볼 수 있는 예, 그런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살펴보죠. 이 기본급을 중심으로 한 임금 구성의 단순화가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예전에는 뭐 수십 가지의 복잡한 수당들이 있었고요. 예. 사실 성과급이라고 보너스라고 하지만 고정적으로 주다 보니까 네. 최근에 통상임금 이제 소송 결과도 고정적으로 주는 거는 사실 기본급 아니냐 통상적으로 기본급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기본급을 좀 더 비중을 늘려서 네. 근로자들의 좀 생활을 안정시키되 네. 또 기본급이 자동으로 해마다 올라가게 되면은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네. 그 성장 속도나 기업의 어떤 성과 수준을 감안해서 기본급이 연동해서 상승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타협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임금 구성을 기본급을 늘리고 기타 이제 복잡한 것들은 조금 줄이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네, 이거 마음에 안 드세요? 방향은 맞죠. 방향 맞죠. 기본급, 예, 기본급이 중심인 사회가 예, 그게 이제 안정적인 사회죠. 네. 예. 그 연봉 뭐 이렇게도 요새 아주 단순화시켜서도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본급 단순화라는 게 이제 뭐 기존에 많이 봤던 거를 그럼 조금 주는 식으로 이제 단순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실 좀 이제 오해도 있긴 있는데요. 예. 임금 수준의 어떤 그런 그 절대적 수준을 이제 깎아 내리는 이거는 현재도 법적으로 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노사가 합의하에 기본급 비중을 늘리되 실질적으로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기본급 인상의 어떤 그 기준을 좀 새롭게 한번 좀 변화시켜보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네. 근속기간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체제. 여기에 관해서도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네. 이 연공급체제는 우리가 과거 고도성장기에, 그래서 기업들이 웬만하면 다 성장했고 그런 시기에는 근로자의 임금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맞았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극히 드물고 대부분 저성장 내지는 성장이 정체됐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급식으로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은 중고령 인력들을 기업들이 고용하는 거를 좀 회피한다든지 네. 새롭게 청년 인력을 고용하려고 하는 기회를 줄인다든지 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 또 고령화 시대에 맞게끔 연금급 체계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 근속기간에 따라서 계속 월급이 올라가는 이런 체제 말고 그렇죠. 근속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당연히 예, 저희가 가정할 수 있는 거는 숙련 정도 네. 기술 정도나 뭐 기능 정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라간 그 결과
이거를 반영하는 숙련급적으로 이 근로자들은 이거를 변화하는 데 동의를 하고 기업들은 반대로 네. 계속 올리지 않는다는 게 마치 임금을 뭐 동결하거나 임금을 적게 주겠다는 방식이 아니고 네.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그 직무와 또 그 능력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주겠다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임금 체계에 반영을 해라, 설계를 하라 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고치자 이런 내용입니다. 광고를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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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능급이나 직무급 체계로 바뀌게 되면 네. 임금 체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임금 체계가 직무급 체계로 바뀌면은 네. 대기업에 있든지 또 협력 회사에 있든지 또 정규직이든지 그 바로 밑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든지 간에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비슷한 일에 대해서는 비슷한 임금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좀 임금 격차가 축소되는 현상이 있을 거고요. 네. 또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그 인력들과 그다음에 청년 인력들 간에 임금 또 이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것이 이제 선진국 기준으로 상당히 좀 격차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보다 좀 청년 인력들이 활발하게 노동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좀 체계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노동계 쪽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네, 계시나요? 일단은 지금 뭐 노사정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협력적으로 지금 일을 진행해오지 못해가지고요. 일단 정부 측에서 만든 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노조 쪽에서 뭐 비판 내지 또 약간의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저임금 체계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이것이 기존의 대기업 노조나 공공기관 노조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약 90%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임금 체계 없이 사장님이 정해주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제대로 된 임금 체계를 업종별로 적용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공정한 임금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순기능도 지금 저희가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복지 이제 고용노동부죠. 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그 매뉴얼대로 개편이 된다면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특히 부분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결국은 뭐 노조의 어떤 노동운동 목표도 근로자 간의 격차를 줄이고 연대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런 유사한 노동을 하는, 유사한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유사한 임금 수준이 갈 수 있도록 체계화하자. 이런 방향이 전체 노동자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금 피크제니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임금 피크제도 부분적으로 거기에 반영되어 있고요. 네. 임금 피크제는 이제 이미 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많지만은 궁극적으로 현재 연금급 체계가 갖고 있는 가파른 임금 상승을 좀 마지막에 꺾어보자라고 하는 좀 뭐라고 하면 과도기적인 예. 좀 그건 그 미봉책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 매뉴얼에서는 그거 말고도 좀 근본적인 체계 개편 안이 알겠습니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체계에 관해서는 뭐 뚜렷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예, 요번 임금 체계 개편은 뭐 꼭 정규직 중심은 아닙니다. 다만 예. 우리가 이제 노조가 있는 쪽이 주로 정규직 중심이다 보니까 예.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요. 아, 네. 업종별로 이렇게 제시된 임금 체계는 사실 비정규직까지 포괄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에 대한 이제 배려도 수행이 돼야죠. 네. 예,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네. 같이 가자. 예,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직무센터 이장원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마음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나눠 프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에 프로가 되다 LG 지프로2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투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투리스모 구인생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코란도 투리스모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yes or no 질문은 이것이었죠. 사립탐정 양성화 필요한가요? 입니다.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3971님 yes라고 하셨네요. 안 그래도 일자리 없다고 난리인데 정부에서 시도하는 사립탐정 양성화 찬성입니다. 체계만 잘 잡힌다면 제대로 된 일자리로 자리 잡히지 않을까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7742님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에너지 설계사처럼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부터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설계사 수입도 얼마 안 돼서 투잡뛰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 정신 차리세요 라고까지 적어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공구사오 이렇게 누르시고 의견 적어주세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루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엄마, 간병인이 없어도 환자를 돌봐주는 병원이 있다고요? 환자 안심병원은 전문 간호사가 간호,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여 환자에겐 빠른 쾌유를, 환자 가족들에겐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안심병원 이용 정보는 02-2276-7000번 또는 검색창에 환자 안심병원을 검색하세요. 먹고 사는 걱정 덜어주는 민생 안심 정보 모르면 안 돼요. 천만 시민 생활의 힘 캠페인은 서울특별시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잠시 후에는 선대인 소장과 함께 경제수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뉴스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금도 말이죠. 금. 네, 금은 할 때 금. 금도 이 주식처럼 뭐 사고 팔 수 있는 금 현물 시장이 개장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4일에 정식으로 개장을 합니다. 네. 증권사나 선물회사 계좌를 통해서 KRX 금 시장에 상장된 금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금은 세계 금거래 표본인 순도 99.99%로 매매 다니는 소액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1g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현물 인출은 1kg 단위로 이뤄집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체결된 가격과 거래량 등 시세 정보는 주식시장처럼 실시간 공개됩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3월까지는 거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네. 그리고요,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연속적으로 남성들보다 앞질렀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4년 연속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대의 전체 고용률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네. 20대 여성 고용률이 4년째 남성에 비해서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20대 여성 고용률은 57.8%로 20대 남성에 비해서 2.1%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렇게 그 역전된 것을 넘어서서 남성과의 그 고용률 격차가 2000
2011년에는 0.4%포인트에서 2012년에는 1.5%포인트 등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직에서도 여성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사법시험 합격자 중 40%가 여성이고 또 5급 국가공무원 공채 합격자도 46%를 차지했습니다. 네. 우리 이 스튜디오에 PD, 작가분들 다들 여자분들이에요. 네. 기술감독도 여자분들 많으세요. 네. 저도 여자분들. 네, 맞습니다. 네. 수천억 원대 KT 자회사 협력업체의 사기 대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기에 웬 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연루됐다는 겁니까? 이건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금감원의 김모 팀장이 핵심 용의자를 그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해외로 달아나도록 도와준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 팀장은 금감원이 그 조사에 착수한 지난 1월 29일 협력업체 대표들과 통화를 하면서 조사 내용을 알려줬고 이틀 뒤에는 직접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나 협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중 한 명과는 그 경기도 시흥 농원에 230억 원 규모의 농원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네. 금감원 직원이 이렇게 내부 조사 내용을 용의자에게 알려주고 도피를 도와주는 등의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서 금감원 직원들의 도덕성과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금감원 직원이 이상한 짓을 했다. 네, 충격적입니다.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무슨 훈담이 나오고 있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호텔 출입문을 들이받은 그 고령의 택시 기사가 4억 원 이상의 배상을 해야 됐었는데요. 네. 이 사정을 알게 된 이부진 사장이 그 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고 호텔 신라에서 그 배상을 대신 져줬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에서 오늘 뜨겁게 얘기가 오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보고를 받은 사장이 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아니 이제 가해자죠. 피해자가 아니고 그렇죠?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도 했다는 얘기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네, 우리를 바꾸는 수다. 경제수다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경제 반갑습니다. 바꿔야 할 게 네. 많죠? 예. 예. 수다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십시다. 예. 네. 오늘 법인세 문제를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네. 법인세라는 게 뭡니까? 그건 이제 개인이 소득을 얻으면 그러니까, 개인소득세고. 그렇죠. 네. 개인이, 뭐, 말씀대로 이제 개인이 버는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개인소득세. 네. 뭐 종류별로 이제 뭐 주로 이제 근로소득세가 많죠. 네. 그 다음에 이 개인 말고 이제 법인이라는 법적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법인 주로 이제 기업이죠. 네. 기업이 버는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과세 이게 네. 이제 법인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통상 저 법인세율이 개인세율하고 네.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소득세율은요.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세율을 보면 뭐 구간별로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만 연봉 한 40만 원, 5천만 원 이상 올라가면 한 20%대 정도 세율로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최고 소득세율은 38%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법인세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까지는 10%고요. 네. 2억 원 그러니까 법인 소득이 2억 원 이하일 때는 10%. 그다음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는 20%가 돼 있고요. 네. 200억 원을 넘어가면 명목상으로는 22%가 돼 있는데요. 네. 여기에 물론 이제 뭐 저 지방세 이런 것들이 좀 붙여서 24.2%의 이제 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내는 세금은 좀 다르죠. 왜요? 뭐 월급쟁이들이 사실 이제 연말 정산한다 그러면 뭐 각종 뭐 공제 혜택 또 뭐 각종 카드 뭐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뭐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네. 법인 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걸 줍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한 개인이 받는 것보다 특히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저기 이제 소득이 크면 클수록 네. 비과세 감면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많이 언론 지상에도 소개됐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뭐 이 법인 소득
그 비과세 감면 혜택만으로도 뭐 조 단위 또 뭐 심할 때는 뭐 몇 조 단위의 그런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기도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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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네. 그 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네. 비과세 감면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이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항목들이. 네. 네.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일자리 뭐 이제 일자리 투자 세액 공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R&D 투자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근데 이 이름 자체나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할수록 또 그다음에 이제 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이제 비과세 감면 혜택을 많이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대기업에 쏠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은 실제로 그런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실효 법인 세율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네. 비과세 감면 혜택을 명목 세율에서 비과세 감면 혜택 이런 것들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내는 세율. 그건 실효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실효 세율. 명목. 세율이 아닌 네. 실효 세율. 예, 네. 제가 아까 초반부에 이제 세율로 말씀드렸던 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명목상의 세율이고 실제로 뭐 비과세 감면 공제 혜택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서 실제로 그 기업이 그 과세 저 표준 대비해서 내는 실제 세금액 비율 이게 이제 실효 세율이 되는 거죠. 네. 이걸 따져보면 우리가 세율이 뭐 소기업 또 법인 소득 한 500억 정도 될 때까지 중견기업 정도 규모까지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실효세율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세율이, 명목세율도 낮으니까요. 거기서는. 네. 그래서 10%대에서 출발해서 한 18%대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이 500억 원을 넘었으면 다시 실효세율이 낮아져요. 네. 아주 더, 아주 큰 기업. 그렇죠. 뭐 1000억 원대, 뭐 5000억 원, 기업. 원 이렇게 넘는 그런 뭐 가표 구간에 있는 혼대기업들 실효세율은 오히려 17%대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구간별로만 나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나 일부 이제 대기업의 실효세율만 따로 이제 뭐 그 구해본 몇몇 연구를 보면 뭐 이런 소수 대기업은 한 14%까지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소득 있는 것에 세금 있다고 그러고 그 많은 경우에 소득세는 사실 이제 누진 구조를 많이 택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오히려 특히 법인 소득에 관해서는 이게 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세율이 더 낮아지는 굉장히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세액 공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비과세 감면 네. 많이 해주기 네. 때문에 그런다는 네. 거죠. 네. 그럼 뭐 이런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대로 하긴 했죠. 그런데 네. 이 법이 네. 이 법을 이렇게 만든 취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명목상으로는 있습니다. 뭐 국제 기업의 이제 부담을 낮춰줘서 네.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뭐 R&D 투자도 네. 하고 하니까 네. 뭐 세액 좀 공제해주자. 네. 그래야 더 일을 많이 할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뭐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제 그런 명목 의견이 네. 있죠. 네. 근데 한국이 너무 과도하다는 게 과도, 문제죠. 과도하다. 네. 아. 보통 이제 뭐 상당수 뭐 이제 이 기업 쪽 편드는 그런 이제 언론들 보도를 보면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뭐 우리 비교 대상국을 이제 홍콩하고 싱가포르 같은 그런 나라들로 잡아서 우리가 법인 세율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일단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좀 비교하기 힘든 섬나라 국가들입니다. 도시 네. 국가죠. 네. 인구 한 300에서 500만 정도에. 네. 그러니까 이런 도시 이런 나라들은 내수 규모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하고 이제 중개 교육을 한다든지 외국 자본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예.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사실 뭐 좀 그 좀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조세 도피처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세금이 워낙 싸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들하고 예.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세계 어떤 나라도 비싸거든요. 그런데 네. 오히려 OECD 국가 34개국 가운데는 한국이 한 21번째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균보다 낮으면서 오히려 한 좀 더 낮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러면 기업 경쟁력이 법인세가 낮을수록 경쟁력도 높아져서 그 나라가 잘 사느냐. 사실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일본. 네. 일본이 이제 법인세율이 가장 높고요. 네. 미국. 네.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뭐 저
어떤 나라, 프랑스, 독일, 뭐 유럽의 이제 그 경제 강국들, 예.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저 명목세율로 한 24%를 말씀드렸는데 예. 일본이나 미국은 33%, 4% 이렇거든요. 실효세율이요? 실효세율은 조금 세율이? 물론 낮아질 수 있는데 실효세율도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는 명목세율에 비해서 실효세율을 엄청나게 깎아주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 나라들은 아까 제가 거론했던 다른 미국, 일본,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실효세율이 물론 명목세율보다 조금 낮아지지만 그렇게 많이 낮지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네. 깎아주는 게 적군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명목세율도 좀 높은데 깎아주는 것도 적다. 그렇죠. 우리 제가 미국, 일본, 대만, 한국 4개국의 명목세율하고 실효세율의 편차를 이제 구해봤는데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가장 큽니다. 그 4개 나라 중에는. 그리고 하나 좀 더 이제 봐야 될 게 아까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어쨌든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네. 크게 두 부류인데요. 네. 스위스,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처럼 뭐 홍콩, 싱가포르처럼 섬은 아니지만 네. 뭐 기본적으로 한 5,600 정도의, 5,600만 정도의. 인구 숫자가. 예, 도시 국가, 소규모 국가들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자본을 좀 많이 유치하거나 또는 뭐 스위스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조세도 피처인 거죠. 네. 또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처럼 거기도 이제 뭐 인구 규모 크지 않지만 뭐 이제 90년대 이후로 해외 자본을 많이 끌어들였다가 거기서 이제 이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고 또 그게 이제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2008년 이후에 경제 위기 겪고 국가가 부도 사태 직전까지 갔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폐해가 충분히 또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네. 명목세율도 너무 낮고 실효세율은 더 낮다. 그냥 높여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거 높이라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에서 와, 그렇지 않아도 요새 경제도 잘 안 되는데 어쩌는데 뭐 세금까지 뭐 또 먹이느냐 뭐 그런 난리가 날 텐데요. 그냥 단순히 올리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이런 겁니다. 이 세금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균형을 맞춰라.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뭐 그들로 소득세율도 우리가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지금 뭐 봉급쟁이들은 사실은 어쨌거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고. 뭐 유리지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법인 소득에 관련해서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들이 오히려 세율이 더 낮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100억 버는 중소기업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세율이 더 낮다.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말이죠. 외국에서도 네. 개인소득세, 지금 근로소득세 말씀하셨지만 네네. 근로소득 말고 네. 개인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개인사업소득 네.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볼 때 네. 법인세율이 낮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 높습니까? 개인소득세율은 네. 대부분 다 높습니다. 개인소득세율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낮다는 얘기예요. 법인세율이 자 네.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소득세율하고 이제 법인세율을 따지면 개인소득세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 예, 예. 상대적으로 예, 예. 대체로. 예, 네. 자 근데 한국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소득세율하고 뭐 법인세율의 이제 차이는 뭐 일정하게 있다고 치더라도 법인세율이 낮은 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폭이. 그럼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들 가운데도 예를 들면 뭐 조그만 저 도시 국가들 또 아니면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만 구동구 공산권 국가들도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서구 자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법인세율을 되게 낮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수 규모가 충분히 안 되거나 뭐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나라들 빼고는요. 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네. 저 그러니까 이명박 이 앞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도 더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결과 이제 세율이 더 낮아진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정경련 같은 데서는 법인 세율을 따지지 않고 법인세 부담이라는 걸 자꾸 이제 이용해서 네. 우리가 부담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근거는 뭐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부담이 된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세율로 그냥 딱 따져보면 됩니다. 네. 제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네. 이게 한 개 기업이 내는 법인세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세율이 그게 부담인데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인세 전체 GDP에서 법인세로 내는 세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요. 이런 겁니다.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가 가계보다는 기업 위주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년 이후로요.
가계의 소득 평균 성장률은 2.4%밖에 안 되는데 예. 2000년 이후로 기업의 평균 성장률은 16.4%. 네. 가계가 소득 늘어나는 거에 한 8배가 늘어났거든요. 네. 매년. 네, 네. 그러니까 소득이 이만큼 늘어나니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개인소득세가 늘어나는 비중보다는 법인소득세가 늘어나는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전체 규모가. 그렇죠. 네, 근데 네. 법인소득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느냐. 네. 같은 기간에 법인소득은 4.7배 늘어났지만 법인소득세는 2.7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개별 기업이 내는 소득 자체는 법인 소득세 자체는 비중이 계속 저 부담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네. 이 문제는 네. 기업을 경영하는 네. 경제 주체들 네. 그 경제 주체들에게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더 많은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세요. 그게 우리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른바 낙수효과인데요. 네, 감세를 하자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몇 년 동안. 아니, 지금 몇 년 동안요. 네. 그냥 단순히 올리고 말고의 그냥 법인세 하나를 놓고 올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도 뭐 저 연말 정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네. 아마 좀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던 예. 것 같아요. 예. 지금 한국의 저 세수 구조를 보면 70년대에 만들어진 구조가 거의 큰 틀에서 변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또 아까 지금 법인세도 말씀드렸지만 법인들 저 예를 들어서 재벌 상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 이건희 회장 그 아들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수조 원대 자산가가 됐지만 증여세를 한 16억 원 정도밖에 내지 않고 그 엄청난 자산을 어쨌든 승계한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네. 자, 또 주식 양도 차익에 관해서는 이게 거래세는 증권 거래세는 냅니다만 양도 차익으로 큰 손들이 뭐 몇 억씩 이렇게 차익을 남겨도 그게 돈 한 푼 세금 한 푼 물리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내죠. 양도소득세를 일정하게 이제 대주주 요건이 있는데요. 네네. 그 대주주 요건에 미달하지만 어쨌거나 몇 억씩 그 이렇게 버는 개인 큰 손들 경우에는 네, 네. 내지 않고요. 또 그 대주주의 경우도 차명을 이용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져들 네. 나갑니다. 네.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우리가 내고 있지 않죠. 어쨌거나 근로소득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비중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자, 부가가치세 비중이 왜 높아지느냐. 2008년에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선 다음에 감세정책을 실시했고요. 그게 대부분은 직접세인 소득세,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됩니다. 그런데 네. 소득세 중에서도 고소득자들한테 이제 그 혜택이 많이 돌아가세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률은 막 40%, 60%씩 막 뛰었는데 오히려 상위 20%의 세 부담률은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네. 또 하나는 2007년 이후 한 5년 동안 법인세 증가율은 5.2%에 그쳤는데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20.0%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라고 하지만 법인세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어딘가 살림살이할 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세를 올리고 그러면 결국 간접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간접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이건희 회장이든 일반 사람들이든 소비하는 양만큼 똑같이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자, 그런 게 늘어나면 자꾸 이제 소득 역진증 현상이 생기고 계층 간에 아무래도 지금 양극화 시간이 뭐 거의 다 네. 돼서요. 그래서 네. 저 요컨대 좀 법인세를 어느 정도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사실 참 어려우실 텐데. 그 일단 제 생각에 대해서 OECD 평균 정도 수준으로 OECD 이렇게 올리는 정도로. 게 필요하고요. 네. 그 정도면 한 1, 2% 한 2% 정도 좀 더 올리고 네. 중요한 것은 그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그 감세 정책을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히 그 저 이 비과세 감면 말이죠. 네. 뭐 저 R&D 투자했다고 해서 세액 공제해 주고 뭐 이런 거. 네. 근데 기업이 크려고 한다면 R&D 투자 저절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R&D 그렇죠. 기업은 뭐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세액 공제까지 네. 해 가지고 세금을 깎아 줄 필요가 있나요? 기업은 어차피 네. 지금 글로벌 무대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가 R&D 투자를 해야 된다면 그 혜택은 사실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R&D 투자보다는 세계적으로 그 이제 인적 자원 개발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마케팅 판로 개척
이런 쪽이 오히려 그 재원들을 네. 이렇게 돌리는 게 우리나라가 뭐 그냥 제 과거 이제 개발 시대 네. 때부터 그렇죠. 대기업 네. 중심의 또 제조 중화공업 중심의 그런 불균형 성장을 해왔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을 굉장히 장려하고 또 격려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말이죠. 그 대기업들이 그 사내 유보금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내 창고에다 쌓아놓은 돈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내 네. 유보금을 가지고 네. 기업이 R&D 투자를 하도록 해주면 되는데. 네. 근데 왜 투자를 안 합니까? 그건 투자를 좀 해야 좀 이쁘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 근데 기업이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네. 흔히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구축 효과라고 표현하는데. 아, 예. 정부가 R&D 투자를 기업의 그 대기업들이 이런 연구 좀 합시다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정부가 재정으로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굳이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늘 큰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안 그래도 양극화가 심각한데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우리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서민들의 세 부담은 늘어나는 거죠. 하여튼 근데 어차피 네. 이제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부과되는 거니까 네. 기업의 또 사기를 또 자꾸 깎아 누를 수도 없잖아요. 기업의 사기 네. 그런 자. 과정을 통해서 네. 통해서 이제 적정하게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뭐 왕창 올리자 말씀은 안 하시네 그래도. 자 기업의 사기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민들의 사기를 좀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선대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쭉 계속 나와주셨는데 감사의 예.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물러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좀 나와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지금 시각은 7시 56분입니다. 와이티. 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사립탐정 양성화 필요한가요? 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7718님 휴대전화 뒷자리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